여러분 이렇게 삼성 R&D 센터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과학기술의 미래를 걸머질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.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디지털 시대죠. 디지털 시대라는 것도 반도체 칩에서 IT 컴퓨터 네트워크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AI로 본격적으로 발돋움하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의 고도화, 디지털의 심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양국의 젊은이들이 함께 교류하고 또 심화된 이런 과학기술을 함께 익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과 베트남의 미래를 더 단단히 묶어줄 중요한 가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은 대한민국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우리야 그야말로 친구의 국가, 또 우리와 경제 또 국제사회에서 협력하는 핵심 협력 국가의 청년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과학기술을 함께 공유하고 또 여러분들이 더 뛰어난 그런 연구자와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제가 엊그제 하노이 대학에서 학생들이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참 많은 것을 느꼈고 디지털, IT, 또 AI 이런 분야에 대해서 베트남 학생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도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. 제가 엊그제 하노이 대학에서 그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어느 여학생한테 한국어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한국 노래를 저 원어로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한국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AI 분야를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브이키스트에 와서 연구자로서 일하는 것이 꿈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또 대한민국의 기업이 하여튼 여러분이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튼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 열심히 하십시오. 반갑습니다.